랩시를 운영하시면서 네네. 교육도 계속 하셨고 네네. 납품도 네네.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원두 납품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 납품을 하기 전에 좀 알았으면 하는 점들이 있으신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시장 조사를 파악을 잘 하셔서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들어갈 건지 예를 들어서 뭐 납품할 때 뭐 만 원 언더로 갈 건지 뭐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포지션 잡을 건지 또는 그 이상 포지션을 잡아야 될 건지를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이기도 하고 생도 가격이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3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아마도 내년까지 계속 오른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계산을 하셔서 제품 브랜드를 만들고 블렌딩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어찌됐건 간에 이거 뭐 만들어서 돈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포지션을 잘 잡고 그 포지션에 맞는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품을 할 때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막막하신 게 좀 어디다 납품을 해야 되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운이 좋았던 게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문의가 있으셔서 좀 많이 초반에 그래도 나쁘지 않게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플랫폼이 되게 많아요. 뭐 블랙워터 이슈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랙포트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저희도 커피박스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네. 보내드리는 아, 커피박스. 예, 예,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하고 미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보니까 그런 커피를 많이 또 팔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이버 페이 예, 그런 것도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톡을 좀 이렇게 예, 활용하셔서 카카오톡에다가 이렇게 그룹을 유치하신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많이 하거나 제일 쉬운 거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을 아. 하시는 게 좀 그래도 확실하게 효과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활세까지 아, 네. 감사드려요, 정말. 네. 몬스틴 크래프트 네. 저자로도 이제 유명하시잖아요. 아, 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개정판을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이제 올 초부터 좀 써볼까 막 이런 생각을 갖고 80 정도 찍고 보다 보니까 한 만 권 넘게 아마 판매됐을 텐데 초창기에 보셨던 분들이 좀 더 또 새로운 걸 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생두 같은 경우도 이제 무산소라든가 가양 커피가 이제 요즘 막 뜨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도 좀 궁금해하실 거고 계속 정보는 계속 제공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좀 더 전에 몰랐던 내용들을 다시 더블 체크했던 내용들을 써서 로스팅을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긴 한데 아직 제가 발동이 안 걸려서 책 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발동이 안 걸려서 일도 많고 요즘 그래서 가게 오픈하느라 일단 머릿속에는 다 있긴 한데 이제 조금씩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커피를 할 수 있게끔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개정판이 나오는 것들은 내용이 아무래도 많이 바뀌겠죠? 바뀐다기보다도 좀 더 추가된 내용 위주로 갈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하고 만나서 예를 들어서 호주의 로스터리를 갔는데 거기 왜 갔는지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거기는 장비를 못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써보면 재밌지 않을까 내용이 너무 이게 좀 딱딱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를 좀 에피소드 1, 2, 3를 넣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해요. 또 커피 산업에서 사실 되게 오래 있으셨잖아요. 네. 되게 롱런을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이렇게 오랫동안 좀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으신가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커피를. 그냥 딴 건 없어요. 좋아하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래 하게 된 거지 이걸 뭔가를 진짜 우리나라에 내가 커피로서 말이야 내가 진짜 커다란 한 획을 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아마 죽을 때까지 이거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또 중간중간에 그래도 약간 시련 같은 게 오잖아요. 아, 시련이 오죠. 저도, 물론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네. 저희 이제 내무부 장관님이 계시다 보니까. 똑바로 해! 고생 안 시킨다더니 이게 뭐야? 한눈을 팔 수가 없었어. 이걸 하다 보니까. 네.
커피에 대한 애정과 예, 예, 가족에 대한 예, 뭐 그런 약간 점점점 알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현재는 또 대표님이 처음 커피를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또 커피 산업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예. 그러면 약간 그래도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본 선배님으로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특별하게 하고 드린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친구들한테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 안 되더라고. 그리고 많이 바뀌었어. 내가 했던 데랑 지금은 나 때는 뭐 페이스북이 있긴 했어요. 인스타그램이 있긴 했어요. 뭐 유튜버를 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때는 네이버의 블로그가 짱이었어. 그죠?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사실 저보다 더 똑똑할 거고 더 빠르고 감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위주로 해갖고 커피에 접목시켜서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많이 추천해 드리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를 장점을 살려서 이걸 같이 커피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풀어내는 게 본인한테도 좋고 그런 걸 함으로써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는 사실 오래된 시스템이잖아요. 네. 네, 요즘 누가 네이버에 글을 써.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리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커피 공부도 또 어찌됐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대표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진짜 직접 이것저것 부딪히고 경험하셨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 조금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말대로 가서 부딪혀보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도 저도 산지를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산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로스팅할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로스팅할 수 있고 요즘에 가향 커피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걸로 로스팅 했을 때 과연 기존 커피하고는 다른 차이점은 무엇이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고객들한테 가이드를 줄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하면 참 좋은데 그냥 진짜 뭐 좋대. 그래 뭐 특이하구나. 그래. 근데 이제 나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고객들도 좋아할까? 약간 그런 걸로 접근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확실히 가서 만나보고 부딪혀보고 그러다 보면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거든요. 네. 그게 많은 아이디어나 영감을 줘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더 재미있게 커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인데 네. 앞으로 뉴웨이브 커피 로스터스의 계획을 네.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제가 어느덧 나이가 이제 50이 바라보는 문턱에 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계속 제가 이 업계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보단 후배 양성? 이런 거에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교육적인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커피를 사람들이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특히 로스팅 또는 커핑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외에는 사업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매장 하나 오픈했는데 앞으로 두 개에서 뭐 세 개까지는 오픈을 해서 사람들한테 좀 접근하기 쉬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뉴웨이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목적이 저희 이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커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커피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뉴웨이브 커피 로스터스 유승건 대표님이랑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즐거웠습니다. 네. 앞으로도 뉴웨이브 커피 로스터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 커디터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